미나 팬이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술을 못 먹었어요. 미나나 저는 얼굴이 빨개져요.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술을 잘 못 먹어요. 근데 홍당무가 개봉하고 나서부터는 어디에서도 빨개진 얼굴로 술을 마실 수 있어졌어요. 누가 봐도 창피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을 찍으면서 그 이제 시골들을 돌아다니면서 소주를 배웠어요. 그래서 소주를 한 병? 소주 한 병 마셔요. 한 병 반도 마셔요. 다들 거짓말하네. 나를 아는 사람들 거짓말하네 그러는데 이제 소주가 저는 막 나온 것 같더라고요. 머리가 안 아파요. 소주를 마셔요. 독주를 밖에 못 마시고요. 소주만 잘 마셔요. 저도 마찬가지로 술을 못 먹는데 똥파티나 기분 좋은 술자리가 있잖아요. 그러면 아, 오늘은 많이 먹고 1년 동안 안 마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시면 저도 꽤 마셨어요. 옛날에 고고70 회식 자리에서 저도 소주 한 병 반 먹고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마시긴 마시는데 자주 못 마시고 저도 맥주 같은 거 즐기면서 마실 수 있는 술은 거의 못 마셔요. 좀 화나는 게 제 영화 찍을 때는 정말 술을 둘 다 못 마셨거든요. 그러니까 미나랑은 와인,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취향이 혹시 우아할까봐 소주나 맥주는 못 꺼냈고 와인을 한 잔 같이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한 잔 다 못 비웠어요. 그리고 그때 감독님 저희 둘 다 정말 피부가 예민하게 뒤집어져 있었어요. 그렇죠? 그 집이 아니고 떠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얼굴이 굉장히 예민했어요. 그래서 술을 한 잔 마셨고 그 다음날 촬영이 시작이 돼서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하는 근데 다음 영화 때는 다 열심히 잘 마셨네요. 한 병 반 이상만 마시고 어쨌든 술을 좀 같이 마셔서 재밌는 얘기도 좀 나누고 이렇게 통 얘기하면서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좀 없었어요. 오히려 촬영하면서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. 그 사전에는 이렇게 맥주 주로 이제 효진이하고도 맥주를 마신 적이 많았는데 잘 못 마시더라고요. 그래서 얼굴도 되게 금방 빨개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게 되게 아쉬웠는데 지금 둘이 다 다음 영화에서 열심히 마셨다고 하니까 네, 좀 아쉽네요. 감독님이 섭섭하실 수밖에 없는 게 감독님 굉장히 잘 드시거든요. 계속 2시에도 집에 못 가게 붙잡고 잠깐 화장실간 붙잡으려고 그래서 다음번에 만나면 두 분의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부정 감독님 최근에 생긴 별명이 부어라 감독님이라고. 네,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 앞으로 많이 있으니까요. 중간 정도에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시겠어요? 저기 아버지는 딸에게 그 남자의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 명주는 이제 카우보이 남자와의 관계에서 대충 이제 남자와의 관계를 이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데 명언이는 남자 주변에 남자와의 관계가 안 나왔잖아요. 저는 만약에 영화에서 그렸다면 남자를 좀 못 믿고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. 감독님께서 만약에 영화에 그 삽입을 하신다면 어떻게 넣으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. 두 배우분께는 여배우 공효진 시민아와 인간 공효진 시민아의 지금의 감도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지금 가이드입니다. 나나 잘해? 네, 근데 질문하신 분이 거의 답까지 해주신 것 같아요. 좀 이 영화가 사실은 제 개인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간 영화라 제가 좀 오랫동안 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거나 전에 뭐 다 그냥 오졸이 다 하고 사는 성격이고 아마 앞으로도 어떤 모든 것들을 제 나이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면서 살 생각이에요.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광고 모델이 됐지. 그래도 광고계에 보물 터지는 그것 때문에 잠시 동안 좀 그렇게 활동할 때는 제가 또 좀 프로젝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이제 저의 지체할 수 없는 어떤 그 열정을 좀 감정을 살아야겠죠.
제가 봤을 때는 효진이 언니는 타고난 배우인 것 같아요. 약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받아들이는 거, 대처하는 거, 그리고 즐기는 거, 이게 다 이렇게 배우로서 좀 타고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너무 잘하시고. 근데 저는 너무 힘들어요. 사실 배우라는 직업이 물론 어렸을 때부터 했지만 하여튼 이렇게 계속 내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다른 일도 그만큼 또 안 힘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게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효진 언니처럼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즐기고 싶은 거 즐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걱정이 많고 의심이 많아서 좀 자기를 좀 아끼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게 아무래도 드러나지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힘든 부분이 저는 계속 끊임없이 아마 고통받으면서 아마 하지 않을까. 근데 그 정말 이 캐릭터에 굉장히 많이 부합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성격인 것 같아요. 둘이 이제 그 명은이는 아, 미나는 제가 볼 때마다 이 여자가 둘이 좀 다른 점은 되게 타차원이라는 거예요. 아니 타차원이에요. 이게 보면 이게 술 마실거나 뭐 일단 뭐 얘기 이렇게 할 때 보면 굉장히 다른 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또 굉장히 집중력이 강해서 내가 뭐 처음에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얘기하지 않고 한꺼번에 세 가지를 얘기해도 세 가지를 다 연기해서 또 다 하는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. 되게 컴퓨터 같이 정확하게 내가 말한 어떤 그 행동 사이사이에 그 감정을 보여주는 걸 되게 놀랐었어요. 그러니까 뭐 배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실 배우들도 되게 다양한 성격들이 있으니까요. 네, 미나도 미나 나름의 그 자기 그 연기의 어떤 패턴, 네, 그러니까 연기 방식 일상과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사는 그런 방식이 있는 것 같고 효진이는 또 놀랐던 거는 대로변을 되게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전에 영화를 보기 위해서 만났는데 저는 매니저를 데리고 올 줄 알았어요. 근데 혼자 너무 잘 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초반에 이제 연기하기 전에 같이 작업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배우들이라면 다 그럴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 강남의 시네시티극장 앞에서 그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거기 사람들 되게 많고 이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돌아다니고 혼자서 그리고 뭐 막 큰 소리로 얘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 보고 정말 이 친구는 다 하는구나. 현실도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일상도 버리지 않고 연기도 하고 이런 타입이구나라는 걸 알았고요. 괜히 부가 설명한 것 같아요. 네, 근데 매력적이지만 끝까지 소심하시긴 하세요. 저희가 다음 영화 상영 아까 말씀드렸던 애정만은 상영이 3시 반부터 잡혀있어서요. 시간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두 여배우분들께서 사실 굉장히 흔쾌하게 쉽게 자리에 나와주긴 했지만은 작은 극장에서 이렇게 큰 배우들을 보는 건 되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덕분에 저희가 아마 지금 이 시간에 구석점유는 트랜스포머를 이기지 않았을까. 감독님도 그렇고 우리나라 최고 여배우분들께서 이렇게 움직여주셨을 때 좀 더 다양한 영화들이 극장 들어보니까 많이 부활해진 시간을 가득히지 않을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 분의 끝인사 들어보면서 자리를 마칠게요. 그리고 공지 들었던 대로 두 여배우분의 영화를 같이 저 귀에서 두 번째로 보실 예정입니다. 감독님. 저는 액션을 안 하고요. 두 분 소심하게 잘 그냥 해요. 알았어. 저희는 이런 분위기에서 촬영을 했어요. 제주도에서도. 네, 계속. 아, 알았어. 이렇게 하지마 이러고 감독님은. 미나는 앞으로도 즐겁게 제가 살 수 있도록 잘 인도할 거니까 팬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걱정돼요. 저 너무 오랜만이에요.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했는데 원래 또 많은 관에서 개봉해야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데 아쉽지만 어쨌든 보고 싶었던 분들을 다 볼 수 있는 영화니까 앞으로도 재미있다고 얘기해서 친구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봐주시고요.
뭐 즐거웠던 만큼 영화 속에 모두 그 즐거움이 담긴 영화였던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이렇게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영화인데요. 오늘 여기까지, 오늘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에요.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부터 플래카드 꼭 크게 해서 좋아요. 다음 영화? 다음 영화 저는 어떻게 금방 결정해가지고 이달 말부터 촬영이 시작돼요.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개봉을 할 예정이래요. 그러니까 네, 여름 진짜 쪄죽을 여름 거리에 아마 고생할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에 또 뵐게요. 너무 오랜만에 지금 이대로 오빠 좋아요를 영화를 못 봤지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자리였고요.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예요. 제가 출연했던 작품들, 물론 기간은 짧게 촬영했지만 뭔가 되게 오래된 영화지만 좀 비슷한 캐릭터나 비슷한 영화를 조금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전 너무 좋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너무 좋아하는 언니랑 감독님이랑 작업을 해서 애정이 많이 가져서 이렇게 무대 인사도 선뜻하게 됐고요.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.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. 근데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마주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. 저도 빨리 차기작 정했습니다. 좋아하는 영화인 거 맞아요. 이게 여기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도 그렇고 효진이도 선뜻 또 이 영화 하고 되게 저한테 이렇게 자주 연락해서 맥주 마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진짜 저도 감독이지만 배우들하고 그렇게 친한 편은 아닌데 이 첫 영화의 배우들이 이렇게 저를 많이 도와주고 또 생각도 해주고 이런 게 빈말이 안 나요. 굉장히 고맙고 네. 평생 정말 약간 빚을 갚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되게 고맙거든요. 네, 아무튼 여러분 이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,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 여배우한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감독님이랑 같이 혜진이 사진 찍는 자리를 일단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 가운데 가서 뒤에. 그러니까 두 분이 아니신 분들 뒤에서 쓰시면 돼요. 자, 왼쪽부터 볼게요. 자,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. 네, 크게 찍어주세요. 네. 그래도 예쁘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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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가운데 보겠습니다.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. 예쁘게, 아주 예쁘게 찍어주세요. 특히 부장관도 예쁘게 찍어주세요. 마지막 오른쪽 보겠습니다.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. 네. 감독님, 민감도. 네. 감사합니다. 저희 바로 상영 준비돼 있어서요. 두 분께,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잠깐만, 애들 정리 좀 할까? 이거 영화 볼까? 얘들아, 가기 전에 건강도. 화장실 갔다 오고 화장실 갔다 와야 돼. 나도 영화 보고 싶어.